수원 콘서트, 울산 콘서트 다 매진시키고 이번 주 서울인데. 깜짝 놀란 게요. 네. 저도 이제 지방 강의도 갖고 오다 보면 네. 플랜카드 붙여서 있잖아요. 네. 대단하던데요. 와, 어마어마해요. 저는 황영웅 씨가 제가 가슴을 울리는 게 뭐냐면 그 젊고 그 세대 차이가 엄청나지만 네. 황영웅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배우 선생님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가사를 음미할 수 있게 노래를 불러주는 가수 참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자주 듣고 있습니다. 콘서트표는 매진됐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제가 왜 웃었냐면요. 네. 황영웅 씨 그 팬덤 색깔이 초록색 그린색이거든요. 이제 황영웅 가수에게 남은 건 무지개고요. 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전문가가 뭐가 제일 두려운가. 인공지능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AI도 파괴되거나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저같이 미미한 인간 오죽하겠어요.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지만 가장 두려운 게 사실 죽는 것보다요. 병 들어가고 자식들한테 굉장히 귀찮은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60 이후에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런 거를 구해다가 챙겨 먹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 항암이라든가 뭐 노화라든가 그다음에 세포 속 깊숙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원료 자체가 굉장히 자연 순자연 뭐 이런 것만 돼 있습니다. 사실 귀찮습니까? 이것저것 다 사는 것보다 좋은 거 하나 챙겨 먹는 거. 근데 요거랑 자매가 있더라고요. 비바씨 과립. 달콤한 또 가리비 들어온 거 같이 해서 맛있게 먹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질병 걱정 없이 늙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병들지 않고 나이 들어가는 그런 스스로에게 주는 사랑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누님 네. 제가 왜 웃냐면은 네, 네, 네. 요즘 트로트 가수들이 뜨잖아요. 황용 씨가 수원 콘서트, 울산 콘서트 다 매진시키고 이번 주 서울인데 깜짝 놀란 게요. 네. 저도 이제 지방 강의도 갖고 오다 보면 네. 플랜카드 붙여서 있잖아요. 네. 대단하던데요. 와, 어마어마해요. 저는 황영웅 씨가 제가 가슴을 울리는 게 뭐냐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지만 네네. 배우 씨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아... 치매로 10년간 고생하셨는데 네네네. 배우 선생님 노래를 틀어드리면 음을 따라 불러요. 돌아오시는구나, 그 기억은. 네. 누가 울어라든가 돌아가는 삼각지라든가 저도 노래를 잘 부르는데 누가 울어도 이 한밤 젊고 그 세대 차이가 엄청나지만 네. 황영웅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배우 씨가 사실은 30대도 제한테 돌아가셨거든요. 29에 요절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배우 선생님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너무 중저음이었지만 네. 고음도 소화를 해내더라고요. 사실은 중저음자라는 친구가 고음 올라가는 게 없대요. 중저음자 선배님 물어봤더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기가 힘든데 네네. 가수의 덕목은 노래 잘하는 거죠. 그렇죠. 잘생길 필요 없고 잘생기면 좀 좋지만 네. 사실 기자도 기사 잘 써야 되는 거고 네. 예. 잘생기면 좋지 뭐. 아, 또 이렇게 미녀니까 또 떴잖아. 유인경 미녀. 복 따블로 받으십시오. 권영찬 대표님도 네. 뭐 강의 잘하시고 또 저 같은 강사들한테 일도 주시고 이러면 되는 네네네. 거지 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다 갖출 거 없는데 네. 하여튼 노래가 나이 들어서는 네. 음색뿐만 아니라 가사가 들어오잖아요. 황영웅 가수가 가사 전달력이 참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그 딕션이라고 뭐 얘기도 하지만 네네네. 가사를 음미할 수 있게 노래를 불러주는 가수 참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자주 듣고 있습니다. 콘서트표는 매진됐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제가 왜 웃었냐면요. 네. 황영웅 씨 그 팬덤 색깔이 초록색 그린색인데. 파라 아니에요? 파라다이스 네. 천국을. 파라다이스래서 녹색이요. 아. 녹색. 그린색. 근데 저는 네. 파라다이스란 말 참 좋아해요. 맞죠. 네. 음악 천국이죠. 음악 천국이고 네. 인생에 우리가 추구하는 게 2승에서 맛보는 천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수들, 특히 이제 트로트 가수들이 요새 트로트의 재발견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 우리나라의 국뽕이라고 하는 말을 무색하게 할 만큼, 네네네. 트로트가 주는 기쁨들이 굉장히 커서, 네. 정말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힐링이 되죠. 네. 그리고
요번 콘서트에서 사실은 배호씨 노래를 그리고 또 배호씨 사진도 보여주고 저런 29위 요절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티켓을 구해서 제가 드릴게요. 근데 약속. 아 진짜로 진짜로 약속해줘.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뭐 중간에 계속 불타는 트롯맨에서 1위를 하다가 또 중간에 또 뭐 억울한 일로 억울함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겨냈고 그래서 우리 또 방송 선배로서 한마디 또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네. 혹시라도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신다면 황영훈 가수님 저 정말 산전수전 시가전 공중전을 저 다 겪은 인생의 선배로서 젊을 때 근력이 있을 때 이겨낼 힘이 있을 때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누가 그렇게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 걷겠어요. 가끔 나타나는 천둥번개를 제 나이가 되면 아 이거 그치면 무지개가 뜨겠지 알게 되거든요. 이제 황영훈 가수에게 남은 건 무지개고요. 네. 무엇보다 황영훈 가수는 저처럼 혼자서 일하지 않고 팬들이 있잖아요. 네네. 파라 팬들에게 진정 노래가 주는 파라다이스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는 게 그리고 팬들의 사랑을 늘 의식하시면서 팬들이 사랑하는 가수가 되시는 게 팬이나 황영훈 가수님에게 해피 투게더인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